서울 동작구의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뀌면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있습니다. 짧은 보행신호 때문에 발걸음이 느린 노인과 어린이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여기가 짧아서 걸어오는 도중에 이쪽에서 차가 우회전을 한다든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할 때는 사고가 크게 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아, 이거 원래 저는 또 다른 횡단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이 많은데요. 이곳에선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운전 습관에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이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100m 떨어진 거리에 횡단보도가 새로 생기면서 앞 신호에서 주황색에 진입한 차량은 이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 신호와 만나게 되고 신호 주기도 교통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호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직진 신호를 한 2, 3분 후에 떨어져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하다 보면 차가 중간에 걸려요. 도로교통공단의 조사를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13,416건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년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전체 보행자 사고 건수 중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신호 체계뿐만이 아닙니다. 고장난 횡단보도 시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국민과 함께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기 나섰습니다. 경찰 민원 포털의 안전신문고나 민원상담 182에 전화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 체계나 고장난 시설을 접수받아 개선하는 겁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방해하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혹시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차량 정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보행자들을 위해서 또 신호만 준수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운전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는 슬로건입니다. 안심하고 건너는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설 개선과 함께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조영래입니다.